네, 마켓리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부 주제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미국 코로나19 부양책 통과 시장 영향은 달러 가치 하락과 비트코인 상승. 네, 뭐 최근 서울에서 또 달러 환율은 1,100원대로 회복했습니다만 큰 그림을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2021년 주식시장 전망 및 투자 조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1부 말미에 이제 인플레이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이 통화 정책 정상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시장 금리 오르는 거는 뭐 시장의 논리로 가겠습니다만 지금 연준이나 ECB 이렇게 회의 때마다 내놓는 그걸 봤으나 포워드 가이던스가 됐건 점도표가 됐건 무슨 기자회견 때마다 총재들이 저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뭐 앞으로 2, 3년 동안도 지금 뭐 금리 올릴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이른바 양적 완화가 됐건 뭐 팬데믹 긴급 매입이 됐건 간에 계속 뭐 돈풀 기세인 것 같던데요. 예, 뭐 각국의 중앙은행 목표가 좀 다르지만은 네. 예, 보통 물가 안정은 다 들어 있고요. 예, 미국은 고용 극대화입니다. 예, 그래서 한때가 14% 같이 올랐던 실업률이 지난 11월 6.7%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예. 뭐 미국 자연 실업률이 한 4% 안팎이라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지난 뭐 2월만 하더라도 팬데믹 이전만 하더라도 3.5%, 예, 3.5%까지 네. 떨어졌죠. 그러니까 실업률 때문에 예, 이제 금리는 쉽게 오르지는 못할 텐데요. 예. 예, 그런데 앞으로 연준이나 중앙은행이 고민 많이 할 겁니다. 예, 경제는 그렇게 생각보다 안 좋은데 물가가 오르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럴 때는 이제 정책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고용 극대화에서 인플레가 오는데도 돈을 더 풀어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융을 긴축할 것인가 예, 그러면 경제는 더 이축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텐데요. 그런데 물가가 뭐 3% 안팎에서 움직이면은 뭐 고용 극대화를 우선할 겁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가가 4 내지 5%, 5% 이상 가면은 연준의 생각도 중앙은행 생각도 예, 달라지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점도표 보면은 2023년까지 금리를 올리겠다는 연준 위원들이 거의 없죠. 네. 예, 그런데 그거는 언제든지 변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점도표를 보면요. 올해 금리를 내리겠다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다 올리겠다고 그랬었어요. 예, 예, 그런데 예. 뭐 코로나나 예생경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다 변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나 경제나 언제나 모든 것은 변하죠. 이 변화 상황에 따라서 이분들 생각이 다 다를 텐데요. 예. 저는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어디 중앙은행이나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금리 결정자 생각도 달라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1, 2부로 나눠서 이렇게 패널 두 분을 모실 때는 늘 시간이 쫓겨서 못 여쭤봤습니다만 교수님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거나 금융위기 이후로 제로금리 심지어 뭐 예치금 금리에 대한 거긴 합니다만 일본이나 미국 저 EC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도입하고 양적 완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막 해왔는데 그게 지금 2008년부터 해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정상화되나 하다가 2020년에 와갖고는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풀던 돈을 갖다가 연준은 한 3개월 만에 다 풀어버렸습니다. 예, 예. 3조 달러를. 예. 자 이런 식의 정책에 대해서 교수님의 개인적인 어떤 그 평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친구들이 잘해왔다 아니면 좀 과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잘해왔다. 예. 근데 문제는 앞으로 통화 정책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계 기업이 부실해졌기 때문에 통화 정책 목표는 금리 인하해가지고 결국 소비 투자를 늘리자는 겁니다. 네. 예. 물론 뭐 소득 효과, 뭐 예. 자산 가격 효과, 환율 효과 이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예, 금리를 내려가지고 소비 투자를 늘려가지고 경제 성장을 올려보자는 게 통화 정책의 중요한 목표거든요. 그런데 예. 아무리 여기서 금리를 낮추더라도 네. 예, 저는 소비 투자가 거의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이 이제 한계가 왔다. 예, 그리고 그동안 통화 정책이 그래도 작동했던 거는 예, 금리를 많이 내고 돈을 푸니까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예, 그게 이제 부분적으로 통화 정책 자산 효과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모든 자산 가격이 실물하고
금융 자산가 괴리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갈수록 자산가에 미치는 효과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통화정책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도 계속 재정정책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앞으로 중앙은행 역할은 저는 굉장히 축소되리라 보고 있어요. 중앙은행 역할. 그래서 결국은 일부 경제학자 이야기입니다만 결국 현대 화폐 이론 MMT까지 가자. 그러니까 MMT라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중앙은행 돈만 찍어내고 정부가 그걸 받아가지고 필요한 데다가 쓰자는 거거든요. 네. 저는 거기까지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하는 짓이라고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전개될 것이다. 예. 그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낫다? 예. 이 통화정책 돈을 막 풀어놓으니까 이 자산가격만 많이 올라가가지고 실물경제는 별로 안 좋아지는데요. 이 불평등이 너무 심화된 거죠. 그러니까요. 예. 돈 있는 사람들이 자산을 가지고 그 자산가가 오르니까 더 부자가 되죠. 네. 예, 그런데 그 돈을 정부가 받아가지고 꼭 필요한 데 쓰거든요. 꼭 필요한 데 씁니다. 예, 예를 들어 R&D 투자든지 요새 그린 뉴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다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돈이 금융시장으로 안 가고 실물시장으로 가면서 오히려 더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경제학자들 사이에 노는 게 월스트리트 QE, WE라고 그러죠. 그걸 하지 말고 메인스트리트 QE를 하자. 그냥 금융시장에 돈을 풀지 말고 그 돈 가지고 기업이나 가게에 줘가지고 필요한 소비를 하고 필요한 투자를 하게 하자. 저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중앙은행 역할은 축소되고 정부의 역할은 굉장히 커지는데 그런데 이제 정부가 정말 그 생산성이 높은 투자를 해야 되죠. 예. 참 그 예,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 연준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돈을 풀었더니만 그것이 오히려 자산 가격의 상승만 불러일으키면서 있는 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이런 어떤 양극화. 그래서 재정정책으로 가서 진짜 돈이 필요한 곳으로 가자.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이상적인 그거 한데 저는 요즘 뭐 저희 뭐 제가 이렇게 패널로 나오는 시장 돋보기 시간 같은 데서도 막 좀 울분 섞인 소리로 했습니다만 아니 진짜 그 몇천만 원 우리 돈으로 몇천만 원 정도의 그 직원들 월급 줘야 될 돈 아니면 당장 뭐 해결해야 될 그 돈이 아쉬운 사람들 대출 신청해 놓으면 반년이 가도 뭐 나오지도 않는다는데 뭔 맨날 자기 밑에 사람들 행정명령 이런 걸 해갖고 집 밖으로 나오지도 마라 가게 열지도 마라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서 자기는 무슨 뭐 PPP 급여 보호 프로그램 해서 뭐 300만 달러를 챙겨 먹네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얘기를 합니다만 또 미국 주류 언론들은 뭐 트럼프도 그랬다 트럼프 사위 또 그런 식으로 했다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과연 이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그런 이상적인 재정 정책이 진짜 타겟티드 딱 돈이 필요한 곳으로 가면서 제대로 할까 이 와중에도 또 모랄 해서드는 또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도 늘 생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본주의 모순이 나오는 거죠. 모순이죠. 예. 네. 자본주의를 하다 보니까 축출 자본주의라고 차별화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 포용 자본주의로 가자. 포용? 자본주의. 그래서 우리 정부도 계속 저 포용 자본주의가 정책의 최우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좀 나누고 살자. 그래 포용 예, 자본주의 한다고 거의 뭐 언제는 1200불 이번에는 600불 그걸 갖다가 지금 노숙자도 600불 주고 예. 저기 저커버그도 600불 주고 그렇게 가는 게 포용 자본주의인가요? 예, 그게 이제 정부의 역할이 정말 그래서 그 예, 중요해지는 건데요. 그래서 요새 그 중국을 하이브리드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래요. 하이브리드 캐피탈리즘. 예. 하이브리드는 뭐 이렇게 전기하고 기름 휘발유 예. 왔다 갔다 하는 게 하이브리드 예. 아닙니까? 그래서 요새 하이브리드 캐피탈리즘이 더 자본주의보다 순수한 자본주의보다도 더 우월하지 않느냐. 하이브리드 캐피탈리즘은 어떤 건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왔다 갔다 예, 섞여 왔다 있는 갔다 거. 그런데 그 문제는 정말 훌륭한 정책 정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정말 그 자산을 배분을 뭐죠 자원을 배분을 잘하는 정부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또 저 갈수록 포퓰리즘이 심화돼가지고 네. 정부가 그렇게 돈을 잘 쓰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뭐 거의 9천억 달러 규모 부양책 뭐 거의 이제 합의에 이른 것처럼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이걸로 또 끝이 아니겠죠. 계속 가겠죠. 예, 끝이 아닙니다. 올해 미국 정부가 네 차례 부양책을 냈거든요. 네. 3조 2천억 달러 썼어요. 뭐 여사로 3조 2천억 합니다만 어마무시한 돈인데. 네, 미국 뭐 전체 GDP가 20조 달러니까 엄청난 돈을 쓴 거죠. 네. 네, 사실 이번 뭐 9천억 달러까지 쓰면 올 예산 이상으로 거의 쓰는 겁니다. 예. 예, 예, 비슷하게 그렇게 쓰는데요. 예, 그런데 저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더 쓰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민주당이 정통적으로 내세운 게 큰 정부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 민주당 집권 초기에 바이든 정부 초기에 경제지표들이 1분기, 2분기 급락했다가 3분기 급등했어요. 근데 4분기 정체될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내년 1분기까지도 경제지표들이 거의 개선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경제지표를 보고 예, 민주당은 돈을 더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참 그 이게 통화정책 뭐 이런 걸로 재정정책 이런 걸로 소비를 늘리고 투자를 늘리고 다 좋은데 이거 자연 발생적인지 누가 퍼뜨렸는지 몰라도 이 코로나 안 잡히면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교수님. 예.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이때까지 경제학에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이론도 지금 정립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 재정정책, 통화정책, 이른바 정책조합이 사실 좀 이 코로나 시국 하에서는 정책 효과를 갖다가 기대하기가 좀 힘든 상황 아닌가요? 예, 정책 효과가 사실 기대하기 힘든 거죠. 더구나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정부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거든요. 정부 부채. 예, GDP 대비 아마 올 3분기 통계가 나오면은 2분기가 127%였으면 130%가 GDP 넘을 거예요. 그래도 200몇십%는 일본도 버티는데 예. 뭐 미국인들 더 잘하면 버티겠습니까? 예. 달러도 갖고 있는데. 지금 일본이 230%가 넘었는데 예, 그렇게 버티는 거는 국채금리가 0%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자 나갈 버티죠. 게 없다. 근데 미국도 버틸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명목 성장률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예, 이자 부담이 상대로 적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중기적으로 문제죠. 이 부채를 줄이려면은 예. 예, 세금을 많이 걷거나 세금 걷을 수가 없죠. 예. 그다음에 정부 부채를 어떤 식으로 탕감해 주든지 예. 아니면 인플레를 일으키는 겁니다. 인플레를 일으키면은 명목 GDP가 증가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부채 나누기 명목 GDP, 부모의 명목 GDP가 들어가니까 부채 비율이 낮아지네요.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이거 눈 가리고 굉장히 이거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소득 불균형 더 심화시켜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예, 정부가 지금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돈을 생산성이 높은 곳에 써가지고 나중에 경제 성장을 높이면은 네.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인데 예, 지금 같아서는 이런 그 좋은 방법으로 가기는 힘들 거예요. 오히려 더 인플레로 가면서 명목 GDP 분모 있는 명목 GDP가 높아지면서 예, 부채 비율은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정부가 더 쓸 수 있는 여지를 만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인플레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정치인, 좋은 관료들이, 정책 관료들이 여기저기 나와주고 포진해 있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뭐 답답한 얘기입니다. 뭐 깝깝한 얘기는 여기서 그거 하고 교수님 달러 시세가 궁금해집니다. 달러 인덱스 90 잠시 하회했습니다만 조금 하방 경직성이 느껴지고 우리는 뭐 1180원 찍고 나서는 지금 1,100원을 갔다가 또 올라섰습니다. 뭐 이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뭐 단기적인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야 일이 우리가 뭐 그걸 갖다 다 우리가 쫓아갈 수는 없는 거고 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달러 약세 전망은 그대로 갖고 계신가요? 예, 저는 뭐 계속 달러 약세가 한 4, 5년 정도 앞으로도 예,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장기로 말씀드린 거고요. 네, 네, 네. 그거는 미국 GDP가 세계 GDP에서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단기로 보면은 저는 달러 가치 좀 오르리라고 보고 있어요. 단기로는? 예. 조만간 금융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일 크게 보시는 모멘텀은요? 그 예. 불안해지는? 너무나 실물하고 금융하고 거리가 벌어졌다. 이게 가장 큰, 이게 좀 좁혀져야 된다. 어떤 애생적인 충격이 조금이라도 오면은 이게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차트쟁이 표현으로는 예. 하다못해 볼린저 밴드 안으로 잠시 더 갔다가 다시 올라가자. 그래서 네. 뭐 달러 가치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잘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내년에 달러 가치가 30% 폭락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있고요. 아이고 우리가 1,300원 근처까지 갔던 놈이 지금 1,080원 와서 200한 1,20원 빠졌던 여기가 그 말씀하신 그 주장대로 30% 더 빠져버린 우리 800원, 700원 가자는 네. 얘기인데. 네. 또 저 아이켄그린이라고 유명한 경제학자가 네. 있거든요. 이분이 지난주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를 했는데 예. 달러 약세에 대한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우리 다른 생각을 하고 달러 하락에 일방적 베팅을 하지 말자. 뭐 이런 저 칼럼을 썼던데 네, 그분 주장도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아직도 달러 기축통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고 지정학적 여기저기서 지금 문제가 터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네. 달러에 대한 일방적인 하방 투자는 하지 말자 이런 칼럼을 썼던데 그 칼럼을 보면서 그런 뭐 일리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미국 비중 축소 계속 달러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인데 단기적으로는 네, 달러 가치가 여기서 앞으로 그 몇 달을 보면은 오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뭐 김혜 교수님이 이렇게 뭐 주식이 됐건 뭐가 됐건 달러가 됐건 금리가 됐건 항상 장기와 단기에 어떤 그 방점을 찍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좀 구분해서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이제 거의 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중국 증시에서 기회를 잡으라고 꾸준히 말씀해 오셨습니다. 근데 뭐 지난 여름 이후로는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만 아직은 중국 증시가 뭐 본토도 홍콩도 어떻게 보면은 지난 여름에 고점을 못 올라서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중국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중국 쪽으로의 어떤 뷰에는 어떤 변화가 있으신지 아니면은 뭐 계속해서 중국 쪽은 노려볼 만하다고 보시나요? 예. 이것도 뭐 장기적인 측면인데 세계 소비 축이자는 미국에서 한마디로 중국 쪽으로 이전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 주가가 지금 9월 이후로 거의 정체 상태인데요. 네. 뭐 정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더 오른다 생각하고 네, 그런데 중국도 이제 구조적으로 안정성장,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거든요. 옛날처럼 9% 뭐 10% 성장은 불가능하고 앞으로 4 내지 5% 성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성장 내에서도 굉장히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도 우리가 전체적인 주가 지수도 중요하지만 섹터별로 한 번쯤 보자. 예, 저는 중국이 2차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중국 그 자동차들 보면은 뭐 저 독일계 자동차하고 많이 협조해가지고 자동차를 생산했는데, 네. 예, 저는 그것보다는 중국 자체적인 기술로 전기 자동차가 생산돼가지고 굉장히 빨리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중국의 그 미국보다 제일 분야별로 뒤진 게 바이오 교육 쪽이에요. 네. 이쪽이 굉장히 빨리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저 자산운용자에서 그런 관련 중국 ETF를 내놨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내놓자마자 뭐 저 샀습니다. 지금 뭐 꾸준히 오르고 있던데요. 전체적인 주가 지수보다는 중국도 업종별 차별화가면서 성장할 것이니까 예, 그런 그 중국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 이런 뭐 직간접 투자 이쪽으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실물 경기와 이제 우리 자산 시장에서의 이 가격 지표와의 어느 정도 괴리가 조금 심해진 단계. 이걸 갖다 이제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해 주셔서 장기와 단기가 조금 전망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지금 너무 코스피 3000에 대한 기대감, 이건 뭐 금방이라도 갈 것이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3000에 대한 견해로 마지막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저는 내년 코스피 평균이 한 2600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뭐 내년 초까지는 더 오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3000 오르더라도 이거 정착되는 단계는 아니다. 박스권이 한 단계 상향 적정됐을 뿐이다. 박스권이 한 예. 단계 상향됐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그 2600 평균 그 수준에서
뭐 상하로 뭐 10% 움직이든지 뭐 15% 정도 움직이든지 박스권이 한 단계 상향 조정됐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에 우리가 고점이라고 생각했던 한 2600포인트 근방을 이제 중심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아래 위로 움직이는, 그렇다면 한 단계 도약한 건 사실이네요. 예, 도약한 건 사실이죠. 예, 지난 10년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코스피가 2067이었으니까요. 예. 뭐 2600이라면 한 단계 확 도약한 거죠. 네. 예. 아, 뭐 투자 조언도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어느 정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녹아 저 있다고 보고 파악해내셨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수님 올 한해 너무 애쓰셨고 내년에도 또 저희 마켓리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뭐 좀 수익률에 도움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늘 죄송스러운 그거 말입니다. 책임져 주겠다는 사람들은 여의도에 많습니다. 교수님한테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그것이 아닌 좀 이렇게 생각할 거리를 잘 정리해 주시는 그 부분입니다. 네. 건강하시고 내년에 예. 또 뵙겠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되는데 이러다가 자칫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할까봐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